바다를 잡으러 고기로 갈 거냐? 강을 잡으러 고기로 갈 거냐? 이병에 가득 넣어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요. 오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아님? 아이 그거나 그거나 고기를 잡... 그리고 우리 바다 아니고 강도 아니고 계곡 가거든? 아이 그거나 그거나 어떻게 고기 그거나 그거나야? 고기? 아유 오늘 기분 좋게 놀러 갔는데 왜 또 싸우고 그래? 에이 아니 오빠가 바다를 잡으러 고기를 갔네잖아요. 아 왜 이렇게 오빠는 멍청해? 으르르. 그렇게 계속 패트폭력 계속하면 기분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어. 어? 기분상해죄? 그런 게 있어? 어. 미안해 오빠. 왜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아휴 여기 참 공기가 좋네. 얘들아 어렸을 때 갔던 계곡 기억나? 오랜만에 거기 다시 가볼 거야. 나 기억나. 물도 엄청 깨끗하고 공기 좋은 곳. 오빠 앵간하면 계곡은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지 않아? 너 그냥 기분 상해죄로 고소할게. 아휴 내 기억 안 나? 예전에 엄청 큰 나무가 있었던 계곡이 있었잖아. 아래에서 돗자리 펴고 수박 먹던 곳. 아 기억나요. 거기 진짜 좋았는데. 이번에 가서 셀카 많이 찍어야지. 아이 기억나는구나. 조금 멀지만 거기 좋은 게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좋아요. 야 도착했다. 오. 와. 여보. 근데 뭔가 여기 계곡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러게 원래 이 계곡 항상 사람이 많았는데 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지? 어?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은 셀카 찍고 있네. 야 못생긴 얼굴 그만 찍고 풍덩하러 가자. 아 잠깐만 한 점만 더. 어이 오빠, 우리 저쪽으로 올라가 보자. 그래. 아, 얘들아, 멀리 가지 말고 이 앞에서만 놀아. 네. 아 차가워라. 어, 여보, 애들은? 아, 애들은 이 앞에서 논대요, 따로. 아 그런데 진짜 이 계곡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응? 오빠 저기 강아지 색깔 좀 봐. 어? 어? 강아지가 빨간색이네? 뭐냐 저거? 그러게. 아이, 그나저나 예전에 여기서 가재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 가재가 안 보이네. 그러게 물고기도 안 보이고 이상해. 그리고 뭔가 아까부터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빠 방귀 꼈지? 에? 난 아까부터 네가 방귀 낀 줄 알았는데. 네가 방귀 낀 거 아니야? 방귀는 오빠가 낀 거 아님? 아닌데. 갑자기 물 색깔이 이상해. 오? 오? 뭐야? 이거 물이 왜 빨갛지? 그렇게? 아이고 이상해. 어, 엄마! 여보! 엄마! 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니 무슨 일이야 얘들아? 물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이거 사진 찍어놔야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갑자기 계곡물이 빨갛게 물들었어. 이게 내가 아닌데? 어?
더우면 내 얼굴도 빨개지잖아. 날씨가 더워서 물도 빨개진 게 아닐까? 멍청이. 내 생각엔 말이죠. 아무래도 여기 사람 없는 것도 그렇고 환경 오염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 계곡에서는 못 놀 것 같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진짜 뭐지? 아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놀았던 그 큰 나무 알지? 거기라도 가자. 좋아요. 얘들아 그러면 이제 계곡에서 그만 놀고 엄마가 김밥 싸왔는데 그쪽으로 가서 김밥 먹자. 오 좋아요. 네? 야, 그 알고 보면 그 빨간 물 사실은 괴물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이 죽은 거지. 아니 아닐 거야. 그래 동생 겁주지 말고 빨리 올라가서 김밥 먹자. 그럼 김밥 먹을 때 김밥 김이 안 터지게 조심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진짜 김을 파손 대로 고소당해. 진짜? 응. 이상한 소리 하긴. 이쯤에 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무가 왜 안 보이지?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큰 나무라서 멀리서도 잘 보였었는데. 그게 없어졌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런 공장 같은 건 처음 보는데. 원래 이 공장이 아니고 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게. 어? 뭐야? 어? 잠깐, 계곡에서 봤던 빨간 물이 혹시...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뭐래요?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이거 환경오염이에요! 뭐 나야 또 알긴 하지만 위에서 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런 걸 따로 버릴 곳도 없어요.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셔. 어이없어. 자연에게 천벌받을 사람들이네요. 아무래도 계곡에서 봤던 그 빨간 물 이 공장에서 떠내려온 건가 봐. 한번 저 할아버지 분에게 나무가 어딘지 물어보는 게 어떨까? 그래요. 저기 할아버지! 여기 주변에 그 계곡 근처에 큰 나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큰 나무는 없어진 지 몇 년 됐어. 왜요? 이 마을에 상징적인 큰 나무가 베어지고 이 공장이 들어왔거든. 아, 네. 페인트 공장이 들어오면서 계곡물에 가끔 페인트가 무단 방출되는지 물도 더러워지고 우리 똘똘이도 이렇게 변하고 물 좋고 산 좋은 마을에 발길이 뚝 끊겼지. 아이고. 어? 빨간 강아지잖아. 저 강아지도 물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염색됐나 봐요. 이거 완전 생태계 파괴 아닌가요? 우리도 잘 알지.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어. 하지만 나라에서 허락해줬다고 그러지 않나. 우리 마을 사람들이 힘이 어디 있겠어. 참 안타깝네요. 몇 년 전만 해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었는데. 뭐 그렇지. 나중엔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놀러가게나 젊은이들. 난 이만 가자 똘똘아. 씁쓸하구만. 자연아, 인간이 미안해. 엄마, 아빠, 제가 아까 셀카 찍다가 그 사람들이 페인트를 자연 저기 물에 버리는 거 찍었어요. 어? 그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신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신고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래. 환경 파괴죄로 고소합시다. 오빠, 왜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잘 알아? 아,
아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어쨌든 자연아 미안했다. 그 후 신고를 한 뒤 문제가 된 공장은 큰 이슈가 되어 폐쇄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멸종한 생물들이 100만 종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 모두 자연을 사랑해보아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